네,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잇따라 구제역 발생이 확진됐는데요. 이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서 방역 당국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단박 인터뷰 충남도 가축 방역팀 서지훈 담당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후 양성 판정이 최종 확인되면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는데요.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? 예, 지난 17일 오전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도농가 모두 금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습니다. 근본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그 유형의 바이러스로 백신 항체 형성이 미진한 일부 개체에서만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달 전북 김제에서 이 구제역이 발생한 뒤 충남 역시 방역 활동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이번 구제역 확진으로 더 어려움을 좀 겪게 됐는데요. 현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? 일단 그 공주 천안 소재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하여 그 전두수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공주는 살처분을 완료한 상태고요. 천안 양돈농가 돼지는 현재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한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그 우재료 사용농가에 대하여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그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확산에 막기 위한 조치도 같이 좀 수반이 돼야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? 예, 일단 구제역은 그 철저한 백신 접종이 가장 그 중요한 만큼 구제역에 발생된 공주시와 천안시 사육돼지에 대해서 일제 추가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. 그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 강화를 위해서 15개 시군에 총 30개소의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또한 2월 19일부터 그 24시간 동안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를 실시하고 일제 소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. 네. 지난해 5월 홍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된 뒤약 9개월 만에 재발이 된 건데요. 지역 축산 농가들 뭐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? 예, 그 구제역은 백신하고 소독으로 막아낼 수 있는 질병입니다. 모든 그 우재료 사용농가에서는 그 구제역 백신 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고요. 그 축사 내부 전기 소독 등그 농가 단위 차단 방역 강화로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, 단박 인터뷰 지금까지 충남도 가축 방역팀 서지훈 담당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